예수님, 이번 시간엔 비호성인의 일곱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십자가는 피할수록 무거워지고 적극적으로 흔쾌히 지려고 할 때에는 기쁨과 공덕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엔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지려고 해보십시오. 다들 서로 먼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는 기쁨과 환희로 바뀌며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뒤로 숨으면 정말이지 십자가는 아주 무거워지고 괴로운 짐이 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선 저희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의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순환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소중한 징검다리입니다. 의심은 신성에 대한 가장 큰 모욕입니다. 사소한 의심도 없이 청해야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청하면 은총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티끌만한 의심도 없애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정해보십시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짐을 느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니 동산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아버지께 약간의 도움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신 하느님의 아들 옆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것을 주려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이므로 Fiat, 그렇게 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선언할 준비를 하십시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인지라 아버지 하느님께 자신에게 주어질 순환의 자원을 피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명하는 길을 택하십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느님 솔직히 저는 하기를, 되기를 정합니다. 하오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게 저의 원의이며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을 찾으려고 하지만 진실로 그것은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 안에 항상 현존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당신을 벌거벗은 십자가에 눕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내고 사람을 사랑할 힘을 심어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가꾸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을 가꾸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성서 말씀과 묵상을 생활하시고 항상 꾸준히 기도 생활과 성체 조배를 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일생을 통하여 배우고 수행해가는 순례의 길이며 성모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선에 실패하는 것은 하느님의 눈동자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눈동자보다 더 섬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선에 실패하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선을 하십시오. 자선은 하느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며 자선을 하는 손을 하느님께선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끼고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적이 당신을 더 많이 공격할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위대하고 위안이 되는 진리를 생각하고 통찰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중에 다가오는 시기와 질투, 뒷담화, 실망과 체념 모두를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교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열정과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상처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봉사하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습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지혜와 용기도 생길 것입니다. 당신 안에 많은 어둠과 허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하지만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위대하신 바오로 사도께서도 자신은 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악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더없이 나약하고 변덕이 심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공덕도 차차 희미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들고 나약해질수록 깨어서 주님께 청하십시오. 십자가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가장 확실한 시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 겪는 고통은 사랑 자체만큼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오랫동안 십자가를 지셨고 너무도 오랫동안 성심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상처받은 성심을 위로하며 이제 우리가 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차례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인내놓아야 하며 주님께서는 당신을 알고 당신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거십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면 자신의 생각인가 성령의 부르심인가 어둠의 세력이 장난인가를 식별한 다음 주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시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모든 죄인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사랑인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상의 비오 성인의 애타는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